지난 4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충격적인 사진들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아토피에 걸린 아이가 피가 났는데 병원에 가지 않아 옷까지 붉게 물든 사진이었다. 5만 명이 넘는 회원을 자랑하던 카페의 이름은 약반스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아나키로 불렸다. 카페를 운영하는 30년 경력의 김효진 한 의사는 서줄 때는 내 품에 안고 아플 때는 맡겨버리는 반쪽 부모인 계지라며 항생제 등 약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고수한다. 아동학대라는 논란이 커지자 카페는 곧바로 폐쇄됐고 한의학계 내부에서도 김 원장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의료법 위반으로 김 원장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아동학대로 조사받던 회원들도 모두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원장은 경찰의 과잉 수사를 문제제기했고 이름을 바꿔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 논란이 된 주장과 후기를 모아 책도 냈다. 지난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나키 사태의 진실 엄마는 왜 병원에 가지 않았나 편에선 아나키 방식을 아이에게 적용해본 부모들이 나왔다. 부모들 중엔 김 원장의 방식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최근 다시 논란이 된 건 김 원장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 원장은 당당했다. 제작진은 그 이유가 뭔지 김 원장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한의원을 찾았다. 김 원장의 처방의 핵심은 해독이다. 다수 질병의 원인이 독에 가까운 약의 부작용 탓이고 대신 식이요법 등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해독을 위해 관장도 실시하고 아이에게 수치를 먹이기도 한다. 물론 전문의들은 아이에게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고 보건당국에선 수치를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선택의 기회를 주었을 뿐이라며 다소 모호한 책임감을 보이기도 했다. 화상 입은 아이를 따뜻한 물로 치료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감내하거나 백신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심어주는 등 기존 상식으로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임에도 아나키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김 원장은 발효 음식을 이용한 식이요법을 소개하는 방송에 2015년 출연했고 이후 인터넷 카페 회원이 급격히 늘었다. 카페의 각종 증상을 문의하는 부모들의 글이 늘었고 여기에 처방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댓글로 처방해준 사람은 김 원장이 아니었다. 이번 논란 이후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맘닥터라고 불린 아나키 회원들이었다. 김 원장이 강연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회원들은 이를 공부해 11월에 맘닥터 시험을 보고 일정 횟수의 댓글을 달면 맘닥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김 원장에게 일반 회원과 달리 좀 더 특별한 식이법 등을 배우게 된다.